와우. 와씨. 와우. 이 멘탈이 중요한 거죠. 진짜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죠. 바로. 근데 저 근데 제가 진짜 김홍 선수 만나면 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카디프 시티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야야뚜레를 앞에 두고 가져가서 바로. 아... 나 이거 진짜 그거 보고 네. 형은 항상 잡고 패스하고 잡고 패스하고 네. 이런 느낌의 유형의 선수였으니까 진짜 좀 탈옆박으로 공격적인 전환에 전개를 진짜 보기가 잘하잖아.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잘하는 거 아시죠? 예. 예. 아, 쉽게 굉장히 포인트만 찍어서. 아 진짜로? 네. 아 그러면 크게 아, 보면은 첫 번째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그 다음에 상대 위치, 그 다음에 그 상대의 수비의 성향, 그겁니다.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다.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요 뒤에요. 저 구자룡 선수처럼 성향인 선수가 있어요. 네. 예. 용이 형이 오셨네? 지금 이용 선수가 오셨어요. 이용 선수. 응? 와, 이용 선수 안녕하세요. 가야 돼, 가야 돼. 와우. 죄송합니다. 예.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봐요. 와. 자세히 여기서 보고, 요거 보고, 요거. 야. 야, 이거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건. 저도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0. 몇 초 차에 여기서 한 대? 이렇게? 오마, 와. 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좋은 선수들은 등 진 상태에서 주시면 이렇게 치거나 와. 이렇게 치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발짝 나오면서 여기서 칩니다. 아. 왜냐면 이 선수 이제 이런 선수는 바짝 이게 붙으니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내가 묶고 나오는 게. 아. 그런데 저는 자, 들어갔어. 들어갔어. 와. 와우. 와우. 아니, 왜 오른발도 좋으시네요? 왼발 유형의 선수 치고 오른발이 되게 좋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반반인 거. 아. 약간 여기서 팁이 수비 뒤에 있으면은 솔직히 네네. 일로나 일로거나 거의 비슷해 위치가. 그러면은 한쪽 손을 써야 이렇게 여기가 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에 가니까 네. 정확히 내 이렇게 하면 최대한 꼴을 닿지 않잖아요. 아 근데 꿀팁이다. 꿀팁이야. 배를 만져진다. 배. 그러면 이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러면 아 또 그 아 아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안 넘는다. 그러면 여기서 여유 있게 더 공간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얘가 여러분 잘 보세요. 발을 떼었을 때 그때 한번 살핀다고. 아 죄송해요. 아 이건 50대 50. 이건 이제 빼고. 아 예 죄송합니다. 와우. 와 씨. 조금 있지. 와 뭐 슈팅이 저래. 상대의 위치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 바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배워볼까요? 그냥 여기서 김범현 선수 줄 것 같을 때 네. 나와서. 그쵸. 어 저는 왜 안 되죠? 자, 볼을 천천히 좀 볼게요. 그럼 한번 될 거예요, 잘 봐.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야, 씨. 어, 맞네, 맞아. 예, 빠르게, 더 빨리 반응을 하고 더 빨리 반응하겠죠. 아, 그러겠네요. 그렇죠. 와우! 그렇죠. 그렇지. 와우!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자 여기서 나왔을 때 손이 네. 제가 손에 여기 닿으면 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배 약간 배가 만지죠. 그렇죠 여기요. 예. 그럼 여기로 가야죠. 볼이 오면 이렇게 이런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구자 선수의 이쪽이 막아지면 거의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몸 따라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저 김원우 저 그러면 제가 배웠으니까 제가 1대1 한번 해볼까요? 저 공격 한번 해볼게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진짜로요? 자 여기야 이거야 이거. 이러면 아우 이러면 아우. 왜냐면 이게 볼이 안 보여요, 이? 저는. 그러니까 저는 볼이 안 보여요. 아. 헤이!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헤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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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와우! 뭐 안에 있는 게 탈압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밑치만 보고 그냥 흘렸을 뿐 산업박이 되고 약간 이런 게 약간 이제 익숙해지면은 순간순간 발휘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야야토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수비 선수가 이렇게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일자로 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 그럼 역시 여기서 이렇게 스텝을 가면은 이게 공이 나죠. 아. 그러니까 상대 수비 위치가 벌 뻗어도 안 돼요. 네, 그냥 요거 안에 내가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 계산적이었다. 그렇죠. 야. 그래서 1대1 하실 때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아 근데 진짜 너무 이거 꿀팁인 것 같아. 이게 멘탈이 중요한 거죠. 생각. 근데 이거는 한다고 막 바로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인식은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자 그러니까 원희 형 형은 좀 힘들다. 아니, 저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죠. 바로. 저 근데 바뀌었잖아요. 네. 맞잖아, 와보세요. 못 뺐잖아요. 뺏어 보세요. 헤이. 아 지금 어땠어요, 김복희 선수? 괜찮죠? 내가 그거는 더 쉽게 제치고. 아 덤비는 건 쉽다. 네, 덤비면 누가 봐도 일로 치면 일로 치면 둘째 안 하는. 아, 그 원투 받으시거나. 네. 아 그 조원이 선수 때 조원이 너무 쉬웠다.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인정하겠습니다. 김복희 선수. 저희 우리 또 배워줘 원희 형이 또 오늘 탈압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또 김복희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께 그래도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 최고 어떻게 보면은 각 선수들에게 맞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응용을 해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원희 형이랑 이걸 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나오고 싶습니다. 아 제가 너무 진짜 너무 좋고 저희 KBK에 초대해 주세요. 예예. 아유 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늘 또 저는 이제 앞으로도 구자룡 선수 또 이제 김복영 선수 또 저희 뒤에 있는 전북현대 선수들이 또 저희 이거의 저 원영 채널 응원해 주시려고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북현대 올 시즌 멋진 활약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KBK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자룡 선수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 돼. 와우! 와우! 와! KBK. 전보로 이적 후에 이제 KBK와 네. 돈독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많이 들리는데 어때 김복희 선수 잘해 주나요? 잘해. 아니지. 저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자, 또 어김없이 또 이거의 조언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 이벤트. 와 사인도 멋있네요 역시.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헤비케이.